네, 안녕하세요. 네, 신민화입니다. 네.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찍어드리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과정 하에 여러분께 이런 좀, 찍기 강의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조금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를 못했다,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에서 다 믹싱을 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개념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기출을 봤었을 때에는 재작년도 그랬고 법령 기술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도 저는 법령 기술 문제가 최소 50% 이상은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형 문제를 내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법령 기술 자체가 이제 명확한 답안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채점할 때도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평가의 핵심은 사례 판단, 그리고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지급 금액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나,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는 트렌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렌드를 비판하시기보다는 내가 그 트렌드를 쫓아서 답안을 작성해서 관세사로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평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방법이고요. 그 일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겸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대체평가 방법도 이제 넣어 놨습니다. 대체평가 방법은 제 생각에는 네 가지 문제에서 나오신다고 하면은 20점짜리 문제로 나오거나 혹은 30점짜리 문제에서 충분히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검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대체평가 방법으로는 과세 가격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성으로 좀 흐름을 잡고 여러분의 답안을 서술하시게끔 하는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상 문제라고 기재를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20점짜리, 30점짜리 문제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래 가격 배제 사유라든지 뭐 전체적인 일방법에 대한 이해를 물어볼 때에 한 5점에서 10점짜리 문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즉, 물음 하나 정도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출제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좀막 나올 것이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평이하다라고 생각해서 뭐이 부분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출제 예상 뭐 90%라는 부분보다는 한 가지의 물음으로 정도 나올 수 있고 이 부분 정말 1단원 우리 수학의 집학 같은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읽는 수준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모 적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거래 가격 배제 사유 외에도 수출 판매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래 가격 그 법정 가산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환산이 불가능하거나 그리고 세관상의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대해서만 딱 쓰라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법제 30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것들을 써야 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판매에 대한 정의 부분 우리 다 알고 있으시죠? 가장 중요한 단어. 자, 저는 평가를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즉 이제 이 명확하게 평가상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잘 기억이 안 나서 빙빙 돌려서 쓴다라고 한다면 채점자 입장에서 얘는 잘 모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쓸 때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든지 대가의 지급을 모르고 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몇 줄을 더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요한 관세평가적인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시험의 재료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입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할때 간접 지급액과 실제 지급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판단을 했었을 때 실제 지급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직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는데 간접 지급액이 항상 문제가 돼. 그래서 간접 지급액과 우리가 VS를 보는 애들은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이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장애기가 본인이 명확하게 아직도 구분할 수 없다. 간접 지급액인지 구매나 자기계산 활동 비용인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직도 좀 서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실제 지급 가격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법정 가산 요소는 계속 강의하면서 말하지만 사실 법에서 명확하게 가산 요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가산 요소가 어렵다, 법정 가산율을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사실상 암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판단하는 데 있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명확하게 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서 잘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실제 지급 가격, 간접 지급액, 그리고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은 정말 여러분의 관세평가적인 평가의 판단의 실력을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 지급액, 실제 지급 가격과 관련된 애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가격의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검사 비용이라든지 뭐 장치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야지라는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라 알려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상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제 지급 가격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 가격 파트가 나올까요라고 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100% 나옵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평가는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가격적인 요소가 뭘 섞어서 나올지는 미지수야. 그렇지만 실제 지급 가격은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평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그 일반법이 90%고 이반법에서 육반법이 10%인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그 90%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실제 지급 가격이다.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풀어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례형 문제도 무조건 PAPP 플러스 그리고 법정 가산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PAPP를 안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들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제가 결정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부분은 그냥 출제 100%라고 얘기할게요. 왜냐? 이거를 모르면 품질을 풀 수가 없거든. 그리고 물음 1번에 명확하게 결제가 결정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안 해도 의의해서 쓸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관세법 제30조는 무조건 암기, 공부, 학습 이 모든 게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급 가격 정의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우리 관세법 제 30조 제2항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관세 평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지급 가격 정의를 명확하게 문장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지급 가격 정의를 공부하면서 실제 지급 가격의 요건들을 명확히 우리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즉, 실제 지급 가격이 되기 위해서, 간접 지급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대금 지급은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그 대금 지급은 판매자 이익을 위한 지급이 그 대금 지급은 거래 조건으로 인한 지급이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전가를 해서 구매자가 그 의무를 대신 수행해 주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다라는 이런 정의들의 내용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한 게 여러분이 항상 사례 판단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세 판단. 두 번째, 그 근거. 이렇게 쓰잖아. 그 근거에 다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간접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계를 간접 지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자 보증을 간접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판단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단어들을 다 써서 녹여서 서술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상계라든지 하자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밖에 간접 지급액이라는 것에 있어서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으로 본다라는 거는 사실 좀 논술상 힘이 없어. 그렇죠? 당연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계로 봐서 간접 지급을 본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더불어서 그 근거를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안에 녹아져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써줘야 좋은 점수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평가는 생각해보면 정말 논술다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쓸수 있어. 그치만 그새 생각이 항상 답이 있다라는 게 시험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고 시험에 안 넣을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출제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과 연결돼서 항상 연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례 판단력 문제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즉, 어떤 금액을 주고 이거 간접 지급액이에요,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이에요 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시험 문제는 그냥 100%죠. 그쵸? 왜 우린 사례형 문제니까. 간접 지급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그 맞닥뜨렸을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그게 간접 지급액인지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1번, 2번, 3번은 의에서도 쓸 수도 있고, 문제화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사례 판단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우리 관세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4번이에요. 자, 상계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상계가 나오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게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실수하지 마라. 상계 너무 쉽고, 상계 당연히 우리가 간접 지급액을 들어가서 간접 지급액이라는 개념을 들어갔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상계, 변제, 제3자 지급 요청. 이세 가지를 가장 먼저 배우는데 상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빼뜨린 게 뭐냐면 독립된 채권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동일한 거래 내용에 있어서 대금을 정산하는 건 상계가 아니에요. 즉, 서로 다른 거래에 있어서, 즉, 이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그게 보유로서 상계하는 것이 관세평가라는 개념에 있어서 상계인 거지, 동일 거래 내용 안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정산 부분을 상계하는 게 상계가 아니다. 관세평가적인 상계가 아니다라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상계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상계 문제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출제 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계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상계 자체가 간접 지급액인지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 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출제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독립된 채권 채무에 근거해서 우리가 까준다라고 하죠. 그렇게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하자 보증 비용 책임 주체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 비용은 이미 좀 출제가 됐어요. 사실 평가는 얼마 전에 이제 관세법 그 관세사 시험 출제 관련해서 이렇게 앞으로 바뀝니다 하면서 20점짜리, 30점짜리 문제로 바뀌고요. 플러스 출제된 문제 다시 출제됩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평가는 이미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사례형 문제니까. 하자보증 비용 냈다고 해서 사례에서 하자보증이라는 얘기를 안 쓴다? 그럴 리 없죠. 왜냐면 우리는 재료가 떨어졌어. 그래도 관세평가 시험이 엄청 오래됐진 않아요. 무역실무라든지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오래된 친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몇 해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중요 개념들을 한 번씩은 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자보증 책임 비용 주체에 따른 평가 방법에 서술하시오라고 확률은 떨어지지만 평가 안에서 하자보증이라는 그 내용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한 쟁점 비용 하나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들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것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자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책임이 있을 때, 그리고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제3자를 불러다가 야, 내가 하자보증 해야 되는데 너가 좀 하자보증해 보질래? 할래? 그리고 그 비용 구매자 너가 지급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문제, 무리 없이 어떠한 유형으로 사례에 나와도 풀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수수료. 지금 제가 확인 수수료라든지 교육 훈련 비용이라든지 일괄 거래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온 친구들이 뭐냐면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게어이문그 개념의 매력입니다. 즉, 확인 수수료라는 것도 금융 비용이죠. 그래서 금융 비용이니까 금융 비용 하면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간접 지급액이네. 바로 간접 지급액.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애들만 들고 왔어요. 확인 수수료도 어떠한 이유로 확인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평가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러 가지고 온 거예요. 확인 수수료 시험에 나오나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정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는 기출 문제를 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거 나왔으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공부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50점짜리 문제 때부터 하자보증 비용, 생산지원 비용, 권리사용료 다한 번씩 출제돼서 이미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출제 확률에 있어서는 뭐 단독 출제 이렇게 하자 확인 수수료에 대한 총괘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음 딱 던질 수는 없겠지만 사례의 쟁점 비용 일로는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수수료라든지 교육 훈련 및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즉, 확인 수수료도 왜 구매자 판단으로 우리가 쓰는 건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혹은 판매자가 요청해서 확인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건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확인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의의의 정의 개념 자체를 한 문장을 쓸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 훈련비입니다. 교육 훈련비의 중요한 점들, 우리가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 교육 훈련비냐,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 거래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체크해 주셔야 되는 사례 부분이 있죠. 일괄 거래는 평가에서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뭐 사례, 뭐 일괄 거래 자체를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마라. 두 번째는 일괄 거래 가중 중에서 한 가지만 쏙 빼서 내수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 세율 차이를 위해서 임의로 우리가 일괄 거래 관련해서 뭐 금액 조정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일괄 거래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괄 거래 관련해서 어떤 게 출제가 됐냐면 일단 일괄 거래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괄 거래로 이제 들어왔던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세관 신고를 할 것이냐, 세율이 다른데 람블리를 해서 세액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세요라고 했지만 실제 아이디어는 WTO 평가 협정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는 게 되었었습니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거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딥하게 물어볼 수는 않겠지만 오히려 일괄 거래 부분에 관해서 출제되지 않았던 두 번째, 세 번째, 즉 전체 ABC라는 물건 중에서 B라는 물건만 쏙 빼서 내수용을 수입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 약관입니다. 저는 가격 조정 약관 정말 괜찮은 친구라 막 이미 출제됐지만 다시 출제돼도 괜찮은 친구라고 봅니다. 이런 가격 조정 약관은 약간 스토리적으로 좀 엮어서 쓸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격 조정 약관을 냈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의 조정과 가격은 언제 우리가 합의가 완료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한 요건은 명백하게 관세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을 검토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조정 약관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거래가격 배제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거래가격 배제 사유도 같이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관돼서 같이 가격 조정 약관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문제 10번이에요. 수량 할인 관련된 건인데 이 수량 할인도 이미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사실 관세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출제된 게 많기 때문에 출제가 안된 애들을 일 가지고 와서 이건 이제 출제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약적인 좀 투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량 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사례 중에서 판매자가 1,000개 가지고 왔는데 1,000개 이상이면은 할인 더해주고 1,000개 미만이면 할인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짜서 나올 확률이 있고 수량 할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수량 할인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가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낮고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은 공부도 안 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증과 유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은 간접 지급액, 그리고 유지는 법정 공제 요소죠. 보증과 유지 개념 귀교 설명하시고 이미 출제됐어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출제하신 적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중요한 것을 다시 재출제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항상 제가 냈어도
실제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개념 물어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엮여져 있는 개념들이 관제평가에서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개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 문제들을 출제돼서 저는 또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권리 사용료와 사후기소기 이걸 비교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 낼수 있는 거는 출제가 됐어도 관제평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비교 문제를 할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재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연벌이자 공제요건 관련해서는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건가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거를 문제화했었을 때좀 고민을 했었는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점 비용 하나로는 출제를 될수 있다. 그래서 연불이자도 공제 요건 명백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약하더라고. 우리가 문과 친구들 좀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뭐 DDP 가격에서 세율 빼고 혹은 사방법에서 결론적으로는 사방법으로 구해진 과세 가격에서 세액을 쳐가지고 관세 구하고 과세가 구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때 문제를 틀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깎고 싶으면은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제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항상 숫자가 틀려. 계산기가 여러분 관세평가는 지참입니다. 근데 왜이뭐 쓰지 않으시거나 답안을 틀리시는지 진짜 다시 한번 과세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펼쳐가지고 그 부분이 내가 다 열심히 판단했는데 그 금액과 숫자가 틀리지 않게 이 부분을 보완을 완벽하게 마지막에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 3번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법정 가산 요소 부분인데요. 이제 법정 가산 요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 요건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산 요소라고 해봐야 몇개 없죠. 6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산 요소 6가지 위에서 간접 지급액처럼 무한하게 발전할 수 없어요. 간접 지급액은 그 밖에 간접 지급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한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어떤 돈을 이상한 형식으로 혹은 제3자가 이상한 형식을 준다고 하면 그건 간접 지급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산 요소 같은 경우 명백하게 6가지 말고는 가산 요소를 보지 말라라고 그냥 대놓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6가지는 암기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1번 문제 1번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나왔어. 이제 우리 이미 다 나온 친구들이니까 나온 지좀꽤 됐고 구매 대리인의 영역의 범위를 명백하게도 고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꼭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은 용기 비용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이 친구도 나온 지좀꽤 됐어요. 이분 친구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생산지원비 권리 사용료만 너무 나왔어. 이런 친구들 곁다리에 이런 친구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판단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생산지원비 권리 사용료만 집중하는 내 정신을 포장 비용과 그리고 중개 수수료와 그리고 판매 대리인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에서 생산지원비 내용인데 생산지원비는 항상 많이 나오죠. 그 해당 물건이 물품 또는 영역이 생산지원비 물품 또는 영역인가?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 정도까지만 항상 여러분 공부해요. 근데 어디에 나오면 틀리냐면은 배분. 배분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혹은 실제 배분에서 얼마니라고 하면은 꼭 틀려. 근데 생산지원비가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오면 여러분의 점수가 확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1번과 2번을 좀 꼽고요. 그리고 배분 방법까지 같이 보는 것. 이거는 생산출 방법이라든지 뭐 배분 방법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용역의 범위라든지 뭐 생산지원비 산출 방법 이거죠. 뭐 취득비용 이런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거기 와서 복습하시오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외면했다는 것들 이게 이두 가지가 있다. 생산지원비용 그리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문제 1번, 2번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관리사용의 가산요건 상세히 서술하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권리사용료를 공부하는데 가산요건 공부 안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리사용료는 그냥 매해 50% 이상의 출제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해 걸려 한해안 나오거나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권리사용 생산지원비 이두 명의 세트는 가산요소에서 뭐, 출제를 낸다, 안 된다, 논할 친구들이 아니다.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6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권리사용료. 이 부분은 이제 안, 저는 제가 꼽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20점짜리 문제로도 낼수 있는 친구고 다른 부분에서도 연관돼서 단독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의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최소 쟁점 비용 하나라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좀 많아요. 실제로 뭐 평가를 하거나 필드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뭐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산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기소기과 가산 권리사용 가산 요건 비교 설명은 아까 유시와 보증을 비교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단독적으로 좀볼수 있는 비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무조건 준비해 주셔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임보험료 가산 원칙은 이제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왜 들고 왔냐면 운임보험료를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안 해. 왜냐하면 사례용 문제에서 운임이 나와봐야 FOB 가격으로 판매자랑 구매자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구매자가 FOB 가격으로 했으니까 운임 관련된 계약을 맺고 그래서 운임이 얼마 들었다.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수입한 가지의 운임은 10만 10입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지. 그래서 운임은 실제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산해야 되냐라는 긴긴 문장에 대해서는 절대 외우지 않아요. 고시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지금 난리죠. 운임은. 근데 이번에 또 내가 체크를 드린 거는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됐어요. 운임보험료 관련돼서. 개정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긁어드릴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운임 특례도 있고 통상운임 특례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가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가산 원칙. 즉 운임보험료는 우리가 인보이스 근거, 운임 명세서 기준으로 하고요. 그 명세서 기준 했었을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된다. 저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제 사유 보도록 할게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바보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데 거래가격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저 해놨고요. 두 번째, 네 번, 마케팅 관련된 것들.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것들. 이 친구들은 무조건 거의 50% 이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지원비용과 관련해서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마케팅 이 친구들은 항상 친구처럼 뭔가 중요한 너무 중요하니까 친구처럼 나오는 애들이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한 것은 마케팅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판단하시오라고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적고요. 그 문장을 쓰겠네요.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은 거래가격 배제서로 보지 아니한다. 이 문장을 쓰게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여러분 항상 암기를 해주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출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도 괜찮겠다 싶어서 근데 20점짜리 건은 아니고 10점짜리 정도. 그래서 물음 하나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음 4번에 이제 문제 3번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검토 중에서 판매 주병 상황 검토법 서술하시오. 이 친구는 조금 추천드린 게 뭐냐면 내가 출제자가 나는 오늘 법령 기술로 올해를 어떻게 잘 넘겨보겠다라고 하면은 운임 보험료 가산 원칙과 더불어서 괜찮은 친구거든요. 본량이 너무 잘 나온 친구예요. 판매 주변화 검토법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는 법령 기술 문제가 올해 또 트렌드로 70% 이상 넘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그리고 이제 비교 가격법. 이 친구를 같이 뭐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내가 특수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법령 기술로 올해 아이들을 갈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의 손목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4번, 5번은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잘 나와요. 분량이 많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많고 되게 문장 자체도 섬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평가 방법인데요. 대체평가 방법이 작년에 우리 임차 물품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출제 될건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중고 물품이라든지, 사실 나왔어. 그리고 근데 내가 봤었을 때, 여행자 휴대폰 이런 거낼 수는 없어. 너무 많고, 법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만 딱 내기에는 분량이 안 나오거든. 근데 항상 임차 물건과 중고 물품은 분량이 괜찮아. 10점, 20점. 20점도 안 되고 10점짜리 문제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항상 어느 순간에서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대체평가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2번고, 3번고, 4번고 공부할 때 동종 동류 물품, 유사 물품, 그리고 동종 동류 물품에 대해서 각각의 물건의 정의를 암기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이윤 관련해서 항상 붙어 다니신 거 동종 동류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닌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방법. 사방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방법은 너무 매번 출제 5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체평가 방법 중에 그나마 실제 필드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답안에서 서술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 외에 공제하는 세 가지 요소들, 그리고 뭐 통상의 이윤비, 일반 경비를 빼는 것들, 그리고 통상의 수수료를 빼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방법 무조건 준비하셔라. 그리고 대체평가 방법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사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법을 모르고 입장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법은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구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 플러스 그리고 그 각각의 공제 요소들 뺐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판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결정 방법 무조건 복습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비한 걸 보는 다 끝났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운임 부분 얼마나 챙겨야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일단 다 암기하는 걸 하나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시험장을 들어가시기 전이니까요. 근데 운임 그 가산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운임 명세서 부분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는 무조건 챙겨주세요. 네,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꼭 마지막 날에도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80분 동안 관세평가 후회 없이 잘 쓰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